여러분, 지금 81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잃어본지는 속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4 정치국 확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의 안녕과 정계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이 계속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인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태는 우리들에게 국가 비상방역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더 빨리,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더 오래 생존합니다. 또한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름철에 비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외출 시와 공공장소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의무화하며 흐르는 물에서 20초 이상 손 씻기와 손 소독 횟수를 늘리는 등 개체 위생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 사이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체온 재기, 항시적으로 이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소독 등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방역 일꾼들과 호담당 의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무실과 공공 건물, 륜전기재 등에 대한 소독 횟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진출할 때와 돌아올 때 출퇴근 시 제정된 방역 규율과 질서를 무조건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이 자기들을 위한 사업이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실행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모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정부터 생각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 생활화하며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급 비상방역 부문들에서는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비상방역 사업들을 다시금 검토 정화하고 허점들을 찾아내어 적실한 대책들을 세우며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2중, 3중의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여 빈틈없는 방역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상방역전에서도 기수 전초병이 돼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지혜와 힘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역기술과 방법을 우리식으로 연구 도입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부문 일꾼들은 전염병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전파 실태를 깊이 재인식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사업에서 일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악성비리수 전파 상황이 보여주는 교훈에 비추어 오늘의 비상방역사업 정령을 다시금 깐깐히 따져보면서 자그마한 공간과 허점이라도 말끔히 찾아내어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며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고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 사업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입장에서 바늘끝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게 앞질러 대책하며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계속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방역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우리 모두가 1950년대 전승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성전염병과의 싸움마당은 천만 번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순간의 해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제1선 최전선입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설사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종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실책과 어휘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비상방역 사업입니다.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심장 깊이 새기고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 80일 전투의 기본 전선이며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최전선인 비상방역 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갑시다.